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마주 또는 서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고요. 번역문 또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루를 누룩과 쌀과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산수유, 오미자, 인삼 등 여러 가지 약재와 같이 술에 담가 끓여 마신다. 풍안으로 어지러운 것을 치료하고 정수를 이롭게 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은 마가루를 누룩, 쌀과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산수유, 오미자, 인삼 등 여러 가지 약재와 같이 술에 담가 끓인다. 되어 있습니다.